안녕하세요. 강아지입니다. 잠깐만요.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5장. 제발 저희 집에 와주세요. 아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제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 아이에게 손을 얻어주세요. 정말 사랑할 거예요. 거듭과 좀 건전하게 부탁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아이로가 함께 가셨어요. 아이로는 집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에어싸고 위로 따라왔어요. 그 중에 12년 동안 아픈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가진 돈을 치료비를 다 썼지만 어머니 오히려 병이 더 심해졌어요. 사람들의 틈에 끼어 예수님이 따라갔어요. 예수님은 옷에 손대었어요. 그러자 바로 병이 났어요. 예수님이 자기 병을 고치는 힘이 나는 것을 느끼시고 아버지 대의하고 계실 때 아울러 사는 와서 말했어요. 늦었어요. 따님이 돌아가셨어요. 아이로는 너무 슬펐어요. 아이로는 눈물이 주르르 흘렸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아이로의 집에 갔어요. 그 집은 많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집은 큰 소리로 울고 있었어요. 슬퍼 보였어요. 아이유는 너무 슬펐어요. 내가 조금만 일찍 왔더라도 우리 아이는 살아있을 텐데 딸이 죽었구나. 아이유가 말했어요.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고 잠자고 있는 거란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비웃었어요. 이 방에서 나가시오.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두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이 몇 명 제자들이 데리고 아기가 있는 방으로 돌아오셨어요. 소녀야, 이걸 하라. 아이가 손을 붙잡고 맞았어요. 그러자 12살이 소녀가 즉시 일어나게 걷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놀랐어요. 아이가 먹이건 좀 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이로가 소녀는 부모님을 놀랐고 기뻐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했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자기 점지는 나눠준 소녀. 마태복음 14장. 여기 내 점심 도시락 있다.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빵 5개가 물고기 2마리 난다. 예수님이 말씀을 듣다 보면 배울 테니까 친구들과 나눠 먹어라. 소녀는 신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소녀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같이 함께 갔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갈 수 없었어요. 소녀는 친구들이 예수님이 가까이 갈 수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혼자 조용한 곳을 가셨지만 사람들은 걸어서 예수님이 따라왔어요. 배에서 내리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불쌍하게 생각하고 뵙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저녁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배고플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봐서 말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좋아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자 어른만 쓰여도 5천명이 훨씬 넘게 사람들이 왔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마음을 줄까요? 깊이 고민에 빠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배가 고프실 것 같았어요. 소년의 엄마가 주신 도시락을 제자 가져갔어요. 예수님이 도시락을 드리고 싶었어요. 소년이 말했어요. 제자 소년은 예수님이 데리고 갔어요. 소년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소년은 작은 도시락을 드린 것을 너무 기뻤어요. 예수님이 점심 도시락을 드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풀밭에 앉았어요. 그리고 빵 다섯 개가 굴이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제자들은 음식을 떼주었어요. 제자들은 그들을 사람들이 나누어주었어요. 모든 족 사람들이 먹고 배가 불렀어요. 남은 조카들을 모았더니 12마리 바구니 위에 가득 찼어요. 예수님 손과 친구를 빈둥이의 혼자만 바라보셨어요. 방식 도시락을 주셔서 고맙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기 도시락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이신 예수님은 너무나 부지기 보였어요. 슈넌도 해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빙그레 웃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근처에 앉아 빵과 물고기를 먹었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6장. 물고기 두 마리가 빵 다섯 개로 사람들을 모두 배불리 먹었어요. 배를 타고 혼술 건너편에 먼저 가 있으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제자들은 가는 동안 예수님을 사람들의 집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을 갔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배를 탔어요. 호수 건너편에 베시다를 가라고 해요. 물고기 두 마리가 빵 다섯 개를 가지고 틈에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니 예수님과 지나가는 사이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곧 되었어요. 바람이 거세지다가 시작되었어요. 호수를 건너편으로 밤새 가야겠군. 제자들이 말했어요. 제자들이 열심히 예를 쓰면 노를 저었어요. 노를 저기도 앞으로 갈수 없었어요. 파도가 계속 치자 제자들은 힘이 약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두 노젓기를 멈추었어요. 저것 좀 봐. 제자들이 무서웠어요. 물빙과 모방 걸어오고 있어 서로 이야기했어요. 유령이다! 제자들이 소리 질렀어요. 나야, 겁내지 마. 물 위에 걸어오던 사람이 말했어요. 예수입니다. 제자들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가라앉으셨어요. 제자들은 더 크게 외쳤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안심이 되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물 위를 걷고 바람이 잔잔하게 할까? 어떤 제자가 물었어요. 오로지 하늘 아저씨만 할수 있지. 다른 제자가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 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마태복음 17장.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베드로가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 동생만 데리고 높이 올라가셨어요. 왜 우린 여기 있는 거야? 한 제자가 다른 제자에게 물었어요. 우리 잘 모르겠는데 다른 제자가 말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시겠지? 그러자 예수님이 얼굴이 밝게 빛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했어요. 그러자 모세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들었어요. 주님 여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 천막이라고 세우고 싶어요. 뭐 예수님은 검은 못의 것, 엘리야의 것 그렇게 세 개를 세워드리고 싶었어요. 베드로가 말했어요. 동안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산 위에 덮었어요. 이 산은 사랑하는 기뻐하는 아들이다. 구름 속에서 누가 말했어요. 너희들은 그의 말이 들어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목소리였어요. 제자들은 그 소리를 듣고 무서워했어요. 예수님은 옆을 우리 땅에 대들고 엎드렸어요. 제자들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서 예수님의 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말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성경책을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어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